오늘의 산행 코스는 시원한 병풍 폭포에서 시작해 신비로운 아랫 용소를 지나 아찔한 현수교를 건너 정상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와. 이때마다 좋네, 여기. 어우, 여기 변하지 않아. 초입부터 물이 와. 시원시원하네요, 여기. 시원하네, 그냥. 아, 근데 강천산이 네. 제가 듣기로는 네네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하던데 네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폭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 천연 고찰도 있고 산이 갖출 요소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금강산에 버금간다 해서 이제 호남의 금강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입구에 보니까는 강천산 국립공원이라고 돼 있던데. 네네네. 이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그런 명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초입부터 등산객들을 반겨주는 시원한 물줄기의 병풍 폭포. 자연 형상을 최대한 활용한 병풍 폭포는 높이 40m, 물폭 15m로 2003년에 조성된 인공 폭포인데요.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병풍 바위로 불리는데 병풍 바위에서 폭포처럼 떨어진다 해서 병풍 폭포로 불리고 있어요. 아, 진짜 병풍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 묵은채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 또 다른 데보다 물이 더 맑고 깊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깊어가지고 용이 살던 용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랫용소. 명주실 한타래가 들어갈 정도로 깊은 아랫용소. 전설에 의하면 암용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은 또 얼마나 맑은지 잠시만 들여다봐도 물반 고기반, 어휴, 그냥 물고기 천국이네요. 이 물빛이 약간 에메랄드빛이 나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도 색깔이 그렇죠. 1급수에만 살 것 같은 물고기들이. 오, 몇 마리야? 오면서 계속 계곡 물을 보고 이제 폭포물 봤지만 또 여기 또 색다르네요. 강천산에 오시면 꼭 보시고 가셔야 될 명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위를 한번 보시죠. 보이세요? 오! 오, 어마어마하죠, 딱 봐도. 저거 뭐예요? 이 강천산의 명물인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강천산 구름다리. 아, 구름다리요? 구름 위를 걷는다는 느낌. 아, 저희 가는 거 아니죠? 멀리까지 왔는데도 한 번은 즐기고 가셔야죠. 아, 강천산의 네. 명소니까? 네. 아, 또 왔으니까. 아자, 아자. 아, 왔으니까. 가자! 강천산의 대표 명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머머머머머. 푸른 나무 숲 사이에 빨갛게 마치 그림같이 자리 잡은 강천산의 명물 현수교. 해발 250m의 능선을 양옆으로 연결. 왕자봉과 신선봉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찔하지만 꼭 가봐야 할 강천산 명소 현수교 탐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강천산 정상을 향해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해보는데요. 왕자봉,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예.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 등산 마니아들도 만족시킬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왕자봉으로 오르는 강천산 코스는 나무가 높아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항상 선선한 바람이 불어 여름 등산으로 그만이에요. 근데 왕자님을 만나러. 왕자님이 너무 멀리 있네요. 네. 아, 왕자님. 너무 멀나. 기다리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약 10분. 왕자님, 거기 딱 기다리세요. 왕자님! 드디어. 정말로 왕자님 어디 계세요? 왕자봉. 예, 네, 드디어. 와. 보러 왔네요. 금강 강천산. 왕자님 뵈러 왔습니다. 성공. 아, 이게 선물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 엄청난 뷰, 파노라마처럼 아주 쫙 앞에 병풍처럼 펼쳐지네요, 그렇죠?